자, 원장님. 자, 우리 미친년 한번 얼마나 잘 섰는지 한번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와우, 와우 잘 섰죠? 네,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치지 마세요. 자, 반갑습니다. 나 열펀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또 우리 대전의 원장님하고 과천의 원장님께서 오셔서 보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델은 우리 이쁜이 과천 원장님이시고요. 직접 시술을 하시는 분은 우리 대전 원장님이세요. 자, 원장님. 네. 지금 우리 원장님의 모발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모발은 건강하시거든요. 네. 흰머리도 10% 미만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한 달 전에 염색, 매니큐어를 하신 머리고 파마도 하신 머리예요. 네. 네, 근데 모발이 더 건강해서 저는 T1으로 2차 연화하고 네. 2차 연화 T1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원장님 약 도포하면서 여쭤볼게요. 네. 또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오셨어요? 연화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 인간에서 하는 게. 네. 근데 우리 머먼드 강사님은 사진만 보고도 딱딱딱딱 짚어주시는데, 네.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왔고, 네. 또 같이 파마를 해도, 네. 머먼드 원장님께 그렇게 이뻐해, 혼자가. 네. 그래서 커트의 비밀을 알고 좋았습니다. 나의 비밀 커트를.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자, 우리 과천 원장님. 잠깐만. 자, 우리 과천 원장님, 오늘 모델을 하고 계신데, 또 일주일 동안 수업, 샵에서 시술을 하셨잖아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쉽게 풀어갈 수 있었나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많이 알려고 했는데. 네네. 수술을 하고. 네네. 시술을 하다 보니까. 네. 언니 했던 거. 네. 네. 나중에 느낀 거. 네. 네.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네. 수분 조절을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셨어요? 또 가시면 잘할 수 있죠? 네.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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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매니큐어들이 콜콜콜콜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대전 원장님. 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요? 네. 비단 만지는 것이 좀 부드럽고요. 네. 빗질할 때 이렇게 약이 쓸려 나오는 것도 보이고. 네네. 매니큐어도 훨씬 나고. 네. 건강해지는 것. 네. 자, 계속해서 빗질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또 리페어 클리닉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장님. 자, 우리 미친년 한번 얼마나 잘 섰는지 한번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와우 잘 섰죠? 네,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대전 원장님께서 지금 연화 끝나고 나서 더블로 한번 뿌리를 살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팁을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더블로 해서 자,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글러브를 90도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네. 어때요? 쉬워요? 네, 이제 쉬워요. 이제 쉬워요? 네. 네. 확실히 세울 수 있겠죠? 그럼요. 네. 네. 자, 슬라이스 조금만 더 얇게 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대전 원장님께서 쿠션펌, 머만드의 쿠션펌을 라인딩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하고, 네. 자.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리치에서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잡고 네 마지막이에요. 끝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많이 잡고 하니까 조금만 릴렉스하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끝뜸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뜸 돌려주신 다음에 네, 풀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빗을 어떻게 하면 되죠, 원장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마무리하고 중앙 들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는 우리 가천 원장님. 원장님, 오늘 또 우리 보강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셨나요? 네, 오늘은 남자. 네. 네, 아이롱 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셔서 실패하셨잖아요. 네. 오늘 연화하는 방법, 또 어제와 연타적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 아셨죠, 원장님? 네.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원장님? 네. 실패를 했는데 네.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로봇으로 생각해보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네. 머리 손상 없이 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네요. 아이롱 매력 있습니까? 아이롱 매력 있습니다. 원장님, 네. 우리 대박 내야죠. 아, 그럼요. 네, 또 충분히 대박 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겠죠? 네. 네. 원장님, 네. 또 이렇게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네. 한번 이렇게 권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21세기에는 네. 정말 우리가 미용실에서 정말 새로운 네, 기술, 정말 고객의 그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되는 네. 기술을 꼭 네.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아이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제가 기술로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메리트가 있는 뿐만이 아니라 고객님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네. 네, 새로운 디자인을 맛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이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중에 힙화가 네. 네, 미용실에서 가장 적합한 새로운 여기에서 쓰는 약이 네. 정말 우리 미용인들에게는 흡족한 약이거든요. 저는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열심히 해서 우리 또 많은 활동 부탁드려요, 원장님. 네. 네.